결국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발트 3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국방정보 채널 디펜스 뉴스는 최근 유출된 러시아 내부 문서 자료를 인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침공할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러시아의 이러한 전략의 이면엔 칼린그라드가 있습니다. 칼린그라드는 유럽에서 섬처럼 고립된 러시아의 영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러시아가 유럽 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체계를 대규모 도입하고 K9을 중심으로 한 지상전 전력을 기반으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를 이 칼린그라드에서 찾는 전문가도 상당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자신들의 3대 부동항이자 군사기반 시설이 밀집해 있는 칼린그라드를 이용 유럽 본토를 향해 남진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이 폴란드와 주변의 발트 3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지상군에 폴란드가 뚫린다면 마땅한 저지선도 없이 드넓은 북유럽 평원이 러시아의 손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독일은 이미 발트 3국과 폴란드에 여당급 부대를 상시 배치하기로 했고 무기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오랜 기간 전쟁에 대비할 인적물적 자원 보강에 소홀했는데요. 결국 자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자주국방뿐이란 사실을 깨달은 폴란드가 독일산 대신 대한민국의 K9과 천무 등을 도입 직접 무장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발트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는 지금 K9의 인기와 가치가 급상승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과거 구소련의 15개 공화국 일부였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는 지금도 20% 내외의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공동발로 전선을 취해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4년 1월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 주변에 벙커 등으로 이루어진 발트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포병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천여 개가 넘는 요새화된 벙커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벌이고 있는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앞으로 3-4년 후쯤이면 다시 나토의 대응력을 테스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둘러싸인 발트 3국은 영토를 모두 합한 넓이가 한반도보다도 작을 정도로 협소하므로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이런 이유로 본토를 방어하는 방법보다는 국경을 요새화해 이곳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발트 3국 다음 목표로 잡는 폴란드는 더욱 공격적인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액 50조 원이 넘는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의 초반 공세를 잡는다는 계획인데요. 만약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해온다면 폴란드의 북동부 국경에 위치한 러시아의 월경지인 칼린그라드가 그 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은 비록 작은 영토지만 러시아의 발트 함대와 11군단이 배치되어 폴란드를 압박하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발트해의 후미에 있는 칼린그라드는 전술했듯 과거 소련 시절 핵무기가 배치되고 발트해 군사지구의 사령부를 두었을 정도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현재는 러시아 발트 함대의 사령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곳 칼린그라드와 벨라루스를 기점으로 폴란드를 협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폴란드가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선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전장의 시계가 폴란드의 계산대로 움직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폴란드는 영토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900km 이상의 국경선을 두고 러시아, 벨라루스와 대치해야 합니다. 그나마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가 벨라루스, 러시아 칼린그라드의 병력을 분산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도 손 놓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두 나라는 합해서 2만 6천 명의 병력만을 보유한 약소국이고 심지어 이렇다 할 공군력이 없어서 나토 소속 공군이 순회하며 영공을 대신 책임지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와 러시아 간의 세력 다툼이 발생한다면 폴란드를 돕기는커녕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염려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좋든 싫든 다음 전쟁의 가장 격렬한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가능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무장을 갖추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러시아는 폴란드의 철천지원수입니다. 제국 시절의 러시아는 프로이센 왕국 오스트리아와 땅 따먹기 하듯
폴란드를 나눠 가졌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둘로 나눴습니다. 심지어 냉전 시기에는 망명정부를 인질로 잡고 폴란드를 식민지화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는 근 250년간 러시아에 의해 분열되고 핍박받다가 구소련이 해체될 때쯤이 되어서야 간신히 주권국의 지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를 떠나 언제든 러시아의 침공을 경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5분 대기조처럼 빠르고 강력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폴란드에 인도된 K2 흑표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의 배치 예정 지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K2 초도 물량은 폴란드군 16기계화 사단의 20기계화 여단 소속으로 모라그와 오스트로다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 부대들은 국경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적의 포격 범위 내에 있지만 파르토시체 등의 지역에서 칼링그라드 러시아군의 남하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 사이 K9, K2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침공을 막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한국의 GOP가 일선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페바에서 선형 방어선을 펼침과 동시에 기갑 등의 병력 등을 투입하는 전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K2는 평지에서는 최대 시속 70km, 야지에서는 최대 시속 50km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취한 전략에 효과적입니다. K9 역시 폴란드 지상 전력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노르웨이군의 실전 테스트는 K9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노르웨이군의 극한 실험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펜자흐비치 2000에 비해 K9은 혹한기에도 일발 시동 걸리는 성능을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능 향상,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통해 신뢰성까지 얻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9과 K2의 성능, 특히 기동성에 주목한 것은 폴란드의 지형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폴란드는 드넓은 북유럽 평원 일부로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스와강을 비롯해 곳곳의 강과 하천, 늪지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70톤에 육박하는 M1A2는 자주도화 능력이 전혀 없는 데다 지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운용하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수도인 바르샤바의 지역방어로 M1A2를 배치하고 직접적인 전투에는 자주도화가 가능함은 물론 가벼운 무게로 압도적인 기동력을 자랑하는 K2를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초도 물량을 우선적으로 벵고제보시의 11포병연대에 배치해 최전방에서 활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칼링그라드 국경에서 고작 1km 남짓 떨어진 최전방인데요. 칼링그라드의 러시아제 11군단이 구세부시 인근에 주둔 중인 사실을 감안하면 폴란드가 K9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직접 타격할 능력을 확보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가장 급한 불인 칼링그라드 국경에 한국의 K2와 K9 초도 물량을 배치해 방어하고 다른 잠재적 불안 요소인 벨라루스 방어에는 2023년부터 18대가 선제 인도되는 K239 천무를 루블린, 제슈프, 베솔라의 18기계화 사단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239mm 유도 로켓을 탑재한 천무의 사거리가 80km에 달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 세 곳은 우크라이나 국경, 벨라루스 국경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과거 발트 3국과 폴란드 방산 시장은 독일의 안방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전술의 뜻 독일은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북유럽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오늘날 한국 방산에 완전히 참패한 모습입니다. 앞서 독일은 2027년까지 발트 3국의 여당급 부대를 상시 운영하며 이들이 완전한 전쟁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자국을 지킬 군대도 없는 독일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호언장담을 내뱉고 있는지 세계군 전문가들은 당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과 폴란드의 밀월 관계는 지속할 전망입니다. K9이나 K2 이외에도 유럽 국가와의 장갑차 공동 개발을 공표한 것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위상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실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장갑차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이전에 K2 흑표 전차의 980대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K808의 구매에도 흥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폴란드가 갑자기 K808 직도 입에서 한국과 공동 개발을 통해 새로운 장갑차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폴란드는 K808을 기반으로 한국의 현대 로템과 함께 신형 NKTO를 공동 개발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8에서 2035년에 원격 무기 제어 시스템과 물류 및 훈련 패키지를 장착한 전투 버전의 NKTO를 1000대 가까이 인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장갑차 개발이 완료되고 예정된 1000대의 물량이 모두 납품된다면 공동 개발에 참여한 한국의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폴란드라는 새로운 안보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러시아라는 큰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오직 한국과의 협업을 통해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산 무기를 통해 재무장을 완성하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부디 폴란드가 전란에 휩쓸리지 않은 채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할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11일 돈바스 광산 영상입니다. 전쟁 발발 6개월 후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통칭 돈바스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엔 세계 최대 규모의 티타늄 및 철광석 매장지를 포함 미개발 상태의 리튬 및 대규모 석탄 매장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체 자원 매장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물 가치를 따졌을 때 워싱턴 포스트와 캐나다 싱크탱크 세크대부 추산 12조 4천억 달러 하나 1경 7천조 원 규모인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추산일 뿐 우크라이나 지질조사국의 집계로는 3경 원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 총지출 예산이 656조 6천억 원이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대한민국을 30년가량 운영이 가능한 금액이고 천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총 국가 채무를 17번 갚아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이런 금맥을 개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아는 현재 특별군사작전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금, 리튬 등 핵심 자원 개발에 나서겠다고 보도했는데요. 아울러 돈바스 지역의 광물자원 개발 관련 초대형 프로젝트를 러시아 천연자원부가 검토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며 매장된 광물자원의 가치 역시 추정치로 푸틴 측근들이 주식시장 교란이나 투자를 받기 위해 퍼뜨렸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돈바스 지역은 전통적으로 석탄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티소광물 등 다른 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네츠크의 지질학자뿐 아니라 유럽의 전문가들도 돈바스의 땅 밑엔 주기율표의 원소 전체가 가득 매장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유럽 고고학계에서는 유럽 전역에 존재하는 고대 스키타이족의 금 유적도 돈바스 지역의 금을 원료로 만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올 정도이며 우리가 흔히 아조프해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명 아조우의 대륙붕에는 천연가스를 비롯해 22가지 탄화수소 구조가 확인됐는데요. 워낙 얕은 바다라 소금보다 더 싼 시추 비용이 들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 리튬은 도네츠크 서부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으며 도네츠크 남부는 티타늄과 지르코늄 등 희귀 전략 광물 매장지가 천지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도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 광물자원이 시베리아와 같은 극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돈바스 지역은 온화한 기후뿐 아니라 유럽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물류 인프라와 인력 확보가 용이해 더 매력적인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안에 가까운 경제적 가치와 이권을 두고도 이 지역의 개발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의 내전이 일어나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곳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상당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전부터 군사적 충돌이 빈번한 지역인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석탄만 근근히 생산할 뿐 다른 광물에 대한 지질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난 2년간 이곳에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도네츠크 지역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세웠고 이곳에 정부군을 유지, 비교적 안정된 치안을 유지 중이며 우크라이나 국영이었던 광산 채굴권이 러시아의 자금을 등에 업은 민간 회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지역을 재건한다는 명분으로 조금씩 우크라이나의 흔적을 지워나가고 있는데요. 이젠 재건을 넘어 신규 개발 프로젝트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노의 투자사 임팩스도는 지난달 도네츠크에 4개 광산을 임대했는데 그들은 이곳 광산에 5년간 160억 루블, 하나 약 2,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받지 못한 옛 우크라이나 소유의 구경광산은 모두 폐광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알렉산드르 흐랴코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석탄 에너지부 차관은 현재도 많은 기업의 광산 임대 투자가 승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은 빠르게 재건, 러시아의 행정구역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포로지에주 군사도시 멜리토폴은 과거에 박격포 등을 생산했지만 현재는 공산품 공장이 들어섰으며 새로운 러시아인 유입으로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러시아의 GDP는 대한민국과 같은 수출대국엔 한참 못 미치지만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 1억 5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로 실물경제에서의 위력은 막강한 편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은 지하자원뿐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남부를 차지한다면 우크라이나 흑토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러시아 곡물 생산과 수출이 각각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크림반도는 물론 헤르손과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스크 등 우크라이나의 남부 주요 도시를 점령했으며 매일 4.5km씩 야금야금 북으로 진군하고 있었는데 최근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지키는 최대 요충지 아우디유카까지 러시아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 하리코프와 오데사까지 진격한다면 우크라이나 경제의 90% 이상 획득하게 될 텐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하루라도 빨리 휴전이나 종전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러시아가 얻은 유무형의 소득도 많은데요. 외부적으로 서방의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현재 러시아 국민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 후유증으로 2022년 기준 17.8% 상승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보였지만 이후 러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계속 하락 중이며 공산국가의 독재국가 특성상 전쟁만 끝나면 완전히 예전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러시아는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턱없이 부족,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왔는데요. 오히려 전쟁 중에 인구가 늘어 신규 인구 순증가분만 1천만 명 이상, 과연 이러다 러시아가 진정한 승전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 측에선 러시아군 사망자가 50만 명이라고 공표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10만 명 내외로 추산하는 외신과 전문가도 많은데요. 전쟁 초기를 제외하면 항공자원과 포병자원 그리고 병참에서 러시아군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전술했듯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나토까지 나서서 징집을 압박하는 이유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규모가 우크라이나의 두 배가 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선에 남겨진 우크라이나군은 약 40만 명으로 80만 명 수준인 러시아의 절반인데요. 더구나 우크라이나군 상당수는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길거리 징집병인데다 상당수 파괴되었다던 러시아 전투기가 300대 이상 별다른 제약 없이 활동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 미국이 드디어 미국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내부 공격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나토가 앞으로 몇 년간 우크라이나에 약 400억 유로 하나 60조 원 상당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나토 가입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립서비스에 가까운 말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바스 지역과 아조프해를 잃은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대로라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생존을 위해 유럽과 미국의 손을 벌리던가 칠러 정권을 들여 러시아 경제 블록에 포함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남은 러시아의 전략도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면 좋고 혹시 모를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병력 손실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차후의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군의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돈바스와 아조프의 점령으로 전쟁 비용을 이미 뽑아간 러시아는 이제 느긋하게 서방의 대응을 보면서 다음 수를 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힘없는 국가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